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쌤TV가 드리는 선물 전문가와 만나다 그 세 번째 시간에 문을 좀 열으려고 합니다. 야,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목소리는 제2의 영혼이다. 또 목소리는 그 사람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제2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곧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특별한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분의 소개를 받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목소리만 들었는데 얼굴도 예쁘신 특별한 분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성우 서혜정 선생님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약속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라디오 드라마 세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라디오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도 받았고 네. 또 이제 그 더빙 영화 더빙 네, 네. 그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네. 야, 저 주인공의 역할하는 분은 도대체 누굴까 하는 얼굴이 되게 궁금하고 그랬는데 네. 알고 보니까 우리 서혜정 선생님이 그 많은 그 드라마 또는 더빙의 주인공이셨네요. 자, 우리 아유, 부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성우 서혜정이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이 정도 해야지 아시더라고요. 그 더 유명한 게 있잖아요. 멀더 어디예요? 멀더 나 스컬리예요. 와, 그 엑스파일의 네. 스컬리 네. 10년 하셨다고? 예, 10년 더빙했어요. 야, 그러니까 그 영화가 굉장히 장수한 영화. 그렇죠. 1년에 네. 한 시즌씩 10 시즌까지 했으니까요. 제가 지난주 우리 이제 쌤TV에서 어예라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서두에 우리 그 패널이 정의 이름으로 너희를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세일러문. 네. 네 세일러문에서 제가 세일러 마스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의 이름으로 그거를 세일러문이 하는 거고 예. 저는 세일러문을 매일 쫓아다니는 친구. 세일러문 어디 가? 나 마스야! 이러면서 그 마스 역할을 네. 하셨고 사실 뭐 셀 수도 없고 또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작품 그리고 많은 그 장르를 다 넘나들면서 네. 이제 일을 하셨는데 보통 몇 편 정도 한 것 같아요, 대충? 제가 이렇게 꼽아본 거는 한 150여 편 정도 되는데 추측상 올해 40년째니까요. 글쎄요, 몇 편 했을까? 한 수천 편 될까? 이야, 40년. 네. 대학교 1학년 때. 네네. 대학교 1학년 때 성우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성우 1세대 고은정 선생님. 네. 예, 고은정 선생님께서 교수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서울예대 다녔는데, 예, 근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한번 시험 보지 그러니, 요번에 그러니까 KBS 시험 그 있는데. 수업 시간에 딱 네. 눈에 띄었다 그 얘기지. 눈에 띄었고 좀 남다른 그 뭔가 포스가 보였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1학년이니까, 뭐, 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저를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본 거죠. 근데 덜커덕 합격을 한 거예요. 어허. 경쟁력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고 그때 전체 경쟁률은 한 250대 1 정도 됐고 여자 경쟁률만 400대 1이었다고 세상에나. 제가 이런 분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귀한 분이 아닌데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네. 결국은 대학을 졸업을 못했다고 하네요. 1학년 때 이제 합격을 해서 1년 방송국 다니느라고 휴학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복학을 하긴 했는데 복학하고 나서 수업 다 끝나고 항상 학교를 갔어요. 세상에. 그래서 학교 올라가서 복학생 형들하고 놀다 왔어요. 그래서 어디 그냥 학교를 못 가서 졸업을 못한 거예요? 성적이 안 나와서 졸업을 못한 거예요? 출석이 안 돼서. 출석률이 안 네. 돼서. 사실 우리 서혜정 선생님 그러면 이제 해외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네. 뭐 루브르 박물관이나 마르세이 궁전이나 이런 베르사유 궁전이나 네. 이런 데를 가거나 뭐 대만의 네, 국립박물관 같은 네. 데를 가보면 우리 서혜정 선생님의 목소리를 만나시다고 그랬는데 네, 작품 한국말 서비스 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 여자분의 목소리는
제 목소리예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은 작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성우분이 네 분이 참여하셨어요.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아 하고 무릎을 칠 것 같아요. 많은 작품을 하면서도 어찌됐건 그 서혜정 그러면 대표적인 작품 한 두세 가지 꼽으라면 어느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TVN 롤러코스터 남녀 탕구 생활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지금의 마치 God. 그 기계음 같은 네. 그런 그거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네. 저도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둘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네. 같은 세대를 사실 산 것 같고 또 그 스컬리 역할은 네, 뭐 워낙 유명하니까 네.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멀더 난 믿을 수가 없어. 늘 하던 대사예요. 성우가 이제 더빙을 할 때 네. 우리 이제 그 이전에 무성 영화 같은 네. 데를 보면은 그때의 억양, 또 영화 외화 더빙할 때의 네. 억양, 또 지금 뭐 어떤 그 만화 캐릭터 네. 같은 거로 해서 지금 뭐 AI처럼 하는 네. 그 억양. 그 성우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언어도 유행이 바뀌어요. 그럼요. 트렌드 있어요. 그래요? 예. 제가 한 40년 전에 녹음해 놓은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면 저도 막 오글거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그 트렌드라는 게 그 시대를 반영하잖아요. 그렇군요. 예전에는 도시가 전부 회색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다 칙칙하고 컴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려한 걸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우들도 목소리를 화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나 잡아봐라 막 이러고 그렇게 각색한 네 조금 예 소리가 이렇게 근데 그 시대에 우리 성우 선배님들 뵈면은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화려해요. 본인 스스로의 목소리가 일부러 꾸미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도시가 너무 또 화려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내추럴한 거, 자연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자연스러운 소리. 말 길이도 짧아지고 늘어지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빨라지고. 예, 예전엔 좀 느렸는데. 하긴 뭐 우리 그때 영화를 볼 때는 주인공들이어도 자기 목소리 안 했잖아요. 그럼요. 다 이제 더빙으로 했고. 네, 성우들이 다 했죠. 예, 그게 성우들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기억나요, 뭐 혜정. 뭐 목소리가 전혀 다른 거죠.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경아. 그렇지. 오랜만이군. 그렇군. 그러면은 추워요. 안아주세요. 그렇지,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느낌을 살리는 거였다면 그렇죠. 지금은 자연스러움에 네. 더 가깝게 네. 갔다. 그리고 말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길이도 빨라졌죠. 아, 빨라져요. 예, 예전에는 말이 느렸어요. 근데 요즘은 요즘 이렇게 후배들하고 같이 더빙하려고 하면 너무 말이 빨라서 NG를 많이 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주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보통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 저 사람 말 되게 잘해. 네. 요거와 잘 말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제가 우리 서혜정 선생님 얘기를 이제 사실 제가 리서치 조금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아름답게 그리고 정갈하게 최고의 성우의 길로 갈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 마음이 시원한 답을 하나 하셨어요. 그 답이 뭐예요? 성경 통독했어요. 네, 성경책이 구약 경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사람 이름도 어렵죠. 지역 이름도 어렵죠. 네, 지역명도 네. 어렵죠. 그런데 그 성경을 꾸준히 통독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말들로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와도 너무나 쉽게 잘 낭독할 수 있어요. 사실 성경의 그 언어들 네. 어찌 보면 어디 이름 같은 거 네, 예를 들 때는 네. 방언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혀가 예.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꼬이죠.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네. 사실 우리 저도 목회자지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거나 어떤 그 강연을 할 때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 아버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이렇게 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 사실 그 성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거는 쉽게 말하면 방송사고죠. NG죠. NG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책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었나요? 그러면? 그럼요.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언어도, 네. 또 은혜도, 네. 그리고 어휘력도.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문학 세계가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성경도 들어있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읽다가 특별히 뭐 어떤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성경 녹음할 때였는데. 성경 녹음됐어요? 네. 작업실, 제 작업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녁 먹고 한 8시쯤부터 한여름이었어요. 녹음이 들어갔는데 녹음실이 이렇게 부스가 조그맣고 작업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 막혀 있고 에어컨도 못 틀고 그런 상황에서 녹음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성경책에 제가 읽는 그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들이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NG가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려운 말들이. 그래서 막 계속 NG를 안 내고 녹음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끊었어요. 좀 쉬었다 해야지. 그리고 끊고 나왔는데 여름이었어요. 해가 떴어요. 세상에. 밤새운 거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가 네. 은혜를 받으면 10분 기도한 줄 알았더니 3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제가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한 8시간 쭉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일어났더니 여름이잖아요. 여기가 물이에요. 세상에. 제 땀으로. 그리고 녹음하는 중에도 등에서 땀 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근데 피곤한 줄 몰랐고. 하나도 안 피곤하고 목소리는 점점 더 좋아지고 그런 체험을 했었어요. 야, 이건 박수 쳐야 할 일. 우리 최전 선생님은 제가 가까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목소리 자체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상의 소리다 그런 얘기 하는데 목소리가 참 예쁘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준 선물 같아요. 그럼요. 축복이죠. 네, 축복이고 그 예쁜 목소리가 곧 인격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그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남다른 교육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네. 대구 분이신데 대구 원래 사투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양반 교육을 시키셨어요. 아하. 저를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형제가 없이 저 하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죠. 이제 아버지 퇴근해서 오시면 아버지 무릎 위에 난짱 올라가서 이제 혀를 반으로 접잖아요. 그렇지, 보통 애교 부리고 뭐 어리광 부리고 네, 그래서 네. 아빠 그대는데 이러면 어머님이 호되게 하다지셨어요. 다시 똑바로. 그럼 아빠 오늘 누구랑 속꼽장하고 놀았는데요. 그렇지. 양반은 그렇게 말을 똑바로 해야 돼.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는 양반이라는 표현을 쓴 게 이제 그때 어릴 때 내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은 양반이 제일 좋은 거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네. 실제로 엄마의 마음속에는 네. 우리 딸이 표현력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네. 발음도 정확했으면 좋겠고 네. 예쁜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네.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네.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녹진 할 때 잡아라. 녹진, 어려서 잡지 않으면 네. 사실은 쉽게 잡히지 않는데 맞아요. 네. 요즘은 애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또 하나나 둘밖에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다 부모에게는 그냥 예쁜 것뿐이지 어려서부터 바르게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성적에만 신경을 쓰잖아요. 맞아요. 어릴 때 언어 교정이나 네, 발음 교정에 네. 대해서 특별히 좀 조언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서혜정 낭독 연구소라고 그 줌으로 온라인상으로 그런 교육을 해요.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하고. 그거 어디서 봐요? 그냥 저 그 카페 서혜정 낭독 연구소 들어오면은 유튜브에서
아니요. 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에서.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녹진녹진 할 때 이제 언어 교육하는 그 방법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서혜정입니다. 할 때 안녕하세요. 서혜정입니다. 아. 한 글자. 이게 1단계예요. 그다음에 2단계는 한 단어 한 단어. 안녕하세요. 서혜정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한 호흡에 다. 안녕하세요, 서혜정입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갈 때도 한 글자 발음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한 문장 전체를 할 때도 한 글자 한 문장 발음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쭉 하면 아이들 교과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낭독과 묵독의 차이가 있어요. 묵독은 눈으로만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뇌가 이 보는 거를 지시하는 뇌, 그다음에 이해하는 뇌, 요 두 가지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낭독을 하면 보는 거 지시하는 뇌, 그다음에 이해력 네. 뇌, 그리고 소리, 언어를 지시하는 뇌, 그리고 듣는 뇌. 그러니까 곱하기 두 배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뇌 과학자들이 이 그래프를 보여주더라고요. 훨씬 더 뇌 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뇌가 더 활성화되는 거죠. 똑똑한 아이를 기르려면 발음 교정도 그리고 정확한 언어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낭독하는 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활발하게 이제 활동했던 그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더빙을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그림이 있고 그림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게 성우들의 역할이잖아요.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어떻게 저렇게 입을 맞추지? 그런 거에서 어떻게 저렇게 입을 맞추고 또 표정도 이렇게 맞추고 하는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저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저렇게 잘하고 그러니까 옵티컬이라고 하는데 귀에 이어폰을 꼽아요. 네, 그리고 언어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 번역 작가분들이 이 슬러시로 다 표시를 해주세요. 끊어 읽는 부분을. 그래서 그게 딱딱 맞게 대본을 다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대본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옵티컬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럼 대본을 거의 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옵티컬이 있기 때문에 옵티컬에 의존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미리 시사를 하죠. 사전에 시사하면서 내가 맡은 배역에 그러니까 그 배우를 잘 관찰해야 돼요. 그 배우의 특성, 이 사람이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또 말 습관이 어떤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이제 다시 대본을 보면서 맞춰보는 거죠. 이 감정의 그 주고받음이 있어야만 사실은 그런 같은 어떤 톤의 음성이 나오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스컬리 역을 할 때는 어떤 행동도 했어요? 아, 이제 그 인물 속으로 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물론 목소리로만 표현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죠. 그 배우랑 일치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빙하는 날은 이제 미리 시사를 하니까 시사할 때 보고 그 배우가 입고 나온 의상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그 스컬리 헤어스타일 지금 머리도 똑같이 지금도 뭐 변함없이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원래 제가 머리를 길게 해서 퍼머 머리를 하고 다녔었는데 그 배역을 맡으면서 단발로 자르고 그다음에 염색도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래서 10년을 거의 그러니까 스컬리를 산 거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과 내가 그때 드라마를 몰입하면서 몰입하기 위한 장치죠. 이게 그냥 뭐 목소리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노력이 또 수고가 있어야 작품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 그게 그분이었어? 그 목소리였어? 라는 게 이제 확 들어올 수 있는 몇 가지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 그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안 나고요. 독수리 오형제 아세요? 그렇죠. 그 독수리 오형제 오형제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자예요. 순아라고. 순아. 예, 3호였거든요. 1호, 2호, 3호, 4호, 그렇지. 5호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순아가 제 목소리였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이누야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서 금강 사운의 구슬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그 제가 주로 하는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뭐 여신이라던가 또 무슨 뭐 그 왜 죽었는데 다시 혼이 되어 가지고 살아 있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역을 많이 해요. 제가 그 만화인데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분명 활에 맞아 죽었거든. 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네. 복수하는 장면이 있던데. 네, 네, 그게 금강이에요. 그 여기. 네. 하여간 그 좋은 드라마 한 편이 또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기도 그럼요. 하고 또 좋은 말 한 마디가 네.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성우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또 성우를 꿈꾸기도 하고. 아, 나 뭐 예쁜 목소리 갖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우를 특별히 꿈꾸는 전문가 과정을 좀 겪고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예. 요즘은 이제 성우과가 신설이 된 학교들이 있어요. 예, 저도 뭐 학교에 몸담고 있지만 예, 그래서 성우과에 가서 제대로 4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 들 수도 있고 또 학교에 가기가 뭐 나이도 그렇고 이렇게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전문 성우 학원도 있고 근데 또 그것도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일단은 성우가 되려면 발음은 정확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발음을 근데 그거는 먼저. 좀 타고나야 돼요?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아까도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드렸고 또 뭐 아나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볼펜을 입에 물고 발음을 연습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발음이 정확하다는 건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발음을 들을 줄 알아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TV에서 아나운서 분들이 뭐 뉴스를 보도할 때라던가 성우분들이 연기하는 걸 듣는다던가 이렇게 들으면서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잘 듣고 그리고 정확한 발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나야지 자기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자,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나운서하고 네. 성우하고 달라요? 다르죠. 저희는 연기자예요. 아, 성우는 연기자고? 네. 아나운서 분들은 언론인이시고 네, 보도를 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저희는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목소리로. 목소리로 연기하는. 네, 네. 그러면 목소리로 연기하는 시대가 이제 라디오 그 드라마였을 네. 때가 제일 전성기였을 것 그렇죠. 같고 그때 혹시 라디오 드라마도 하셨어요? 제가 초창기 때는 했었어요. 예. 저는 라디오 드라마 엄청 들었거든요. 저도요. 라디오 드라마 듣고 자란 세대죠. 그렇죠. 네. 예. 성우들은 개성이 강한 목소리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랑 똑같아요. 배우분들이 왜 얼굴이 다 그렇지, 자기의 그렇지. 개성을 가지고 연기하듯이 성우들도 목소리가 다 이쁘지 않아요. 허스키한 분도 있고 걸걸하신 분도 계시고 예, 이렇게 다 자기의 개성들이 있어요. 목소리는. 그러면 우리 서 선생님은 몇 가지 목소리를 좀 내셨어요. 뭐 애기 목소리도 내실 것 같고 다 냈잖아요. 네. 네. 몇 가지 목소리 정도로. 성우를 천의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우가 아이 목소리, 뭐 어른 목소리, 뭐 노인 목소리 대표적으로는 그런데 아이 중에서도 얼마나 어리냐, 좀 컸냐. 예를 들어서 엄마, 맘마, 저 맘마 주세요. 이러면 뭐 한 네다섯 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한 고학년 정도 그렇지. 되잖아요. 네. 그렇듯이. 또 남자애도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 저학년이죠. 그렇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 고학년이죠. 그렇듯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음색이 아니라 음성이 아니라 그냥 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연령에 맞춰서 네, 또는 그렇죠. 그 남녀든 성격에 따라서 성격에 또 다르고, 따라서 다르고. 뭐 소심한 사람이냐 활발한 사람이냐 그래서 성우를 천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천의 음색 또 천의 목소리 제가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는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야에 성공하려면 미쳐야 된다. 네. 뭐 우리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네. 들었고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다시 태어나서 성우하신다고요? 네. 성우가 너무 좋고요. 왜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쳐야 다다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 내가 미쳐야지 그래서 미치는 게 그럼요.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네. 네.
아이들이 게임을 막 중독될 정도로 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와 기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그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하는 일이 막 기쁘면 피곤한 줄을 모르는 거고. 예. 제가 목사님 뵈면 그래요. 이 일이 그냥 막 신바람이 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성우만 벌써 지금 41년. 40년. 네. 40년 그냥 성우로만 살아온 네. 세월. 그래서 서혜정 그러면 성우 서혜정. 네, 저는 개인 서혜정이 없는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나는 네. 없고 네.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성우로 미쳤어. 네, 그냥 성우로 성우로만 사는 것 살아봤어.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냐면 그래서 돈 많이 벌었냐고. 그래서 그렇게 미쳐서 성우 40년 했는데 네. 그럼 잘 됐냐고 돈 많이 벌었냐고 인생에 굴곡은 없었냐고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러면 인생에 늘 파란 신은 누가 있었냐고 이런 거에 대해 궁금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네. 서혜정의 오늘이 있기까지 나는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만 했고 또 어떤 물고기 속에 갇혀야만 했고 하는 그 아픔의 시간 또 극복한 시간 또 아까 성우 서혜정만이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걸 좀 빼내면 네. 인간 서혜정은 성호란 그 네임별로 밑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내가 네. 살아왔는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 그 성우 서혜정을 빼고 그냥 서혜정의 모습은 저는 부끄러운 게 참 많아요. 예, 그 아이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극복을 했을 텐데 참을성이 없어서 아이들 아빠랑 헤어졌고 예 그리고 또 성으로만 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지금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성으로만 살다 보니까 아는 게 너무 없고 정말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저희 그 친지분들이라던가 저를 그렇죠. 가까이에서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은 늘 저를 걱정하시고 막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저는 슬프지 않아요. 예, 그리고 특히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지 한 10년 조금 더 됐어요. 네. 예, 그런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는 늘 기쁨이 넘치고 그 후로도 그 남들이 보는 시각, 네. 남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오디오북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아파트가 하나 날아가고. 아니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면 하지 말았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마음만 그 오디오북이 너무 좋아서. 예. 그러니까는 3년 전. 네. 3년 전 인터뷰를 보니까. 그 오디오북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뜰 거다. 지금 세상이 열렸어요. 네. 지금이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20년 전에 시작했어요. 지금이 때예요. 그래서 지금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자본 하나도 안 드리고 해요. 제 능력만, 예, 능력만으로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업료를 꿰낸 거네. 아파트 하나 수업료를 네. 내, 수업료를 네. 내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물질이 이제 다 없어졌거든요. 다 없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네. 예.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저는 아침에 이렇게 딱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에 감사기도 드리거든요. 그냥 이불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저 재밌게 신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막 준비하고 이제 나와요. 그럼 이제 제가 40년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이 아니에요. 그 녹음이 정말 밥 먹는 것보다 쉽거든요. 그래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슬슬 나와서 이제 여의도 마실 가서 이제 녹음하면서 놀고 끝나고 스태프분들하고 또 밥 먹고 놀고 그렇죠. 또 슬슬 또 뭐 강남으로 넘어와서 또 가서 거기 마실 가서 또 놀고 그리고 또 이제 슬슬 집에 가고 이렇게 뭐 강남으로 홍대로 또 오늘은 하남으로 이렇게 마실 다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도통했어요. 어떤 도통에서 어느 단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할 일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젊고
그리고 또 도전하고 또 시작해야 할 일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10년 전만 해도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환경에서 이제 고난을 겪었을 때, 네. 또 크리스찬 이후에 이제 고난이 오거나 또는 기도 제목이 었을 때는 분명히 다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르죠. 네. 근데 네. 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나를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 부르는데 제한이 생겨요. 이게 공영방송에서는 아예 크리스찬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I am a Christian. 나는 한 명의 크리스찬입니다. 네. 라는 것이 이제 10년 전부터 공표가 됐잖아요. 네네. 공표가 되면서 그 이전의 바운더리보다 축소된 부분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사니까 오히려 그 이전의 삶, 그 이전의 삶은 고통이 많았고 괴로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굉장히 자유로웠으니까 모든 것으로.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방년 20세를 넘어가니까 전성기가 다시 시작됐잖아요. 네. 제가 올해 한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전성기를 이제 구가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꿈이 있어요. 어떤 그림을 좀 그리는 새로운 그림이나 꿈이 있어요? 저 꿈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지금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방송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제 영혼은 오로지 여기 100% 다 머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떠나서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그럼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두 팔 걷어붙이고 청소를 또 열심히 해요. 내가 하는 게 다 즐거운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의 길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만약에 소명이 있다면 그리로 인도하실 거고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매일매일 일상은 그냥 기쁨 속에서 예, 제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이게 성경으로 사는 거거든요. 아, 이제 그래요?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라. 네. 범사에 감사. 네. 쉬지 말고 기도. 네. 되게 쉬운 얘기 같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저도 처음엔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요. 그냥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주차해야 돼요. 주차, 이거 주차할 때 있어야 돼요. 저 들어갑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그럼 있어요, 진짜. 그럼 열 받지 말고 불 받자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본인은 되게 쉽게 살고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참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을 세상에 많은 사람이 너무 버거워해요. 너무 힘들어하고. 그거 너무 의식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네. 그 욕심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더 네. 많이 가지려고 하고. 네, 맞아요. 더 많이 제가 그랬었어요. 네. 최근에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어떤 디렉터 역할 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 그 예전에 그 배용준 씨가 출연했던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겨울연가를 애니메이션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오디오 디렉팅을 했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환상서점이라는 오디오 그 작품을 하나 만들면서 제가 또 이번에 디렉팅을 했는데 오래전 한 남자에 대한 낡은 이야기. 오랜 시간을 살았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를 넌 누구지? 그리워했다. 언젠가 이 땅에서 벌어졌던 괴이하고 환상적인 일들. 근데 텀블벅으로 했더니 성공했어요. 와. 예. 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는 우리 성우분들이 막 보너스도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 보너스도 받고 그랬는데 그 기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럼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작가가 창작으로 글을 쓰고 그다음에 그것을 성우들이 드라마 녹음을 하고 그것을 편집을 해서 그 이제 오디오만 듣는 거죠. 네. 예. 근데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
뭐 천사가 지금 여기 우리 스튜디오에 내려왔어요. 네. 천사가 저한테 얘기를 한다 하면은 뭐 학봉아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천사의 목소리로 저를 뭐 부르고 저에게 얘기한다면 어떤 목소리가 될 것 같아요? 천사도 목사님을 호칭하겠죠, 목사님이라고.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이 연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의 목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내가 천사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프로그램 잘 될 거예요. 야. 이렇게 그 느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죠. 내가 천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목소리는 그 사람의 감성이거든요. 그 우리는 이 감성을 연출하면서 소리로 표현해내는 사람이고 그렇죠. 또 디렉팅을 하는 사람들은 그 감성을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감성을 뽑아낼 수 있도록 연출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네. 누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좋은데 대부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변하지 않게 되는 거지. 나는 원래 그렇고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되게 남에게 아픔을 주거든요. 그럼요. 그럴 때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거?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근데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특성은? 제가 한참 뭐 한 3, 40대 엑스파일 스컬리 하고 막 광고 녹음 엄청 하고 이럴 때 정말 제 머리 위에 사람이 없었어요. 오만했었죠. 예. 그런데 그게 자기 틀에 갇히는 것 같아요. 내가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나는 이런 사람. 난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내 위에 사람 없어. 내가 최고야. 이렇게 딱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다 오르니까. 예, 근데 그게 한번 깨지니까 저는 그 계기가 이제 그 오디오북 사업하다가 아파트 날린. 그 고난 당하기 전엔 그릇행하였더니 그렇게 한번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깨지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뵐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이 깨져야겠네요. 박살이 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을 알 것 같네요. 맞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다메섹이 되기도 하고 갈멜산이 되기도 네. 하고 또 수문학 광장이 되기도 해서 네. 뭐 부서지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응답받기도 하는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우리 서혜정 선생님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셨어요. 아유 그래도 제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중에서도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행동을 해놓고 나서 막 후회되기도 하고 근데 물은 엎질러졌고 그럼 또 이제 회개하고 아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날마다 죽어요. 바울이 돼요. 날마다 죽으면 그 정도 영적인 사람이 네.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분초마다 죽어요. 초마다 죽어야 되는데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어찌 됐건 이제 행동도 좀 느려지고 또 목소리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몇몇 분들을 보면 뭐 우리 이미자 선생님이라든가 네. 또 김정한 목사님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은 연세가 들어가도 목소리가 안 변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영혼이 젊으니까 목소리가 영혼의 울림이라고 하잖아요. 앞서 오프닝 때 목사님께서 네, 네. 말씀하셨듯이 이 내 영혼이 젊으면 목소리는 젊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어도 왜 아주 젊은 사람인데 아유 예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영혼이 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늙지 않는 부분이 목소리예요. 성대예요. 예, 그래서 성대는 정말 잘만 관리하면 죽을 때까지 젊을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고은정 선생님도 80세가 넘으셨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예쁘시다고요. 예, 그래서 목소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성우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어떻게 해야 목소리가 좋아져요? 목소리 관리 어떻게 하세요? 목 관리? 네, 네.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목소리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하기면 피곤하면 막 목이 갈라지니까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잠이에요.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몇 시간 주무셔? 저는 뭐 최소 6시간 그리고 8시간 자고 많이 잘 때는 10시간도 자요. 푹 자요. 푹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개운한 상태에서 뭐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식습관도 중요하거든요. 과식하면 이 역류현상이 일어나면서 성대에 그 자극이 가서 목소리가 나빠져요. 예, 그래서 우리처럼 뭐 일주일이면은 뭐 6-7번 설교를 해야 되고 이렇게 목을 써야 되는데 네. 이 우리 같은 경우는 목 관리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우리도 잠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목소리가 예, 허스키하세요. 네, 다 목이 쉬어버렸는데 예, 예. 어찌됐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특별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그럼요. 하면 매일이 축복이죠. 서혜정 선생님처럼 또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한마디 좀 해주고 싶은 얘기 그리고 선물처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 한 단어도 괜찮고 또 얘기 좀 한마디 해주시고 이제 우리 얘기 좀 끝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 무조건 감사인 것 같아요. 무조건 감사. 감사하고. 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성우가 아까 연기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목소리의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예쁜 그 연기력을 또 하나님의 배우로서 세상에 마음껏 보내주고 특별히 성경도 지금 통독하셨죠? 네, 지난 한 해 우리말 성경 다 녹음했어요. 어디에서 하셨어요? 굿TV에서요. 그럼 그거 언제 시중에 나오나요? 녹토크라고 굿TV에서 만든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에 아마 올해부터 서비스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서전 선생님의 네, 성경 읽은 성경을 이렇게 네. 듣게 되겠네요.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성우 서혜정 또 인간 서혜정의 이야기 속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구나. 그리고 고난마저도 유익으로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샘TV 스튜디오에서 우리 서혜정 선생님과 또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고민도 나누고 그리고 사랑도 주고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서혜정 선생님의 거룩한 꿈을 또 우리가 응원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AI 시대잖아요. 네. 그 AI 시대에 목소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네. 늙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 목소리 더 개발되고 네. 더 멋지게 유지해서 네. 최고의 우리 서혜정으로만 끝까지 네.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서 고맙고 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2022년도는 여러분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특별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